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최윤덕, 허조, 지편전 또 뭐랬죠? 정인지. 파적광 토벌. 파적광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려고 그래요. 작년쯤 됐는데요. 그 울산에 어떤 교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세종대왕이 사실은 노비를 폭정시킨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 아니냐 했더니, 어떤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당신도 봤더니,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실록을 들어가서 세종이 아주 나쁜 노비라는 최악의 그런 그 인권도 보장 안 되는 사람을 이제 신분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성군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당시 이제 교사로서 이건 답을 할 수 없어서 세종일식연구소에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하셨어요, 그때 바로? 우선 저도 동영상을 봤죠. 인터넷에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분 논문을 좀 봤어요. 그분이 주장한 걸 알아야 제가 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실록도 좀 봤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책이 나왔죠. 그분이 이제 아예 그냥 동영상을 넘어서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아주 센세이션해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성군이란 것 같아 아니란 것 같아요. 아니라는 뉘앙스가 좀 그렇죠. 있는 과연 들어가면 되게 우리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히 이제 그 보면서 이제는 그 선생님한테 답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에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세종이 정말 기생제도를 이렇게 막 창출한 처음 도입해서 아주 그 만든 임금이고 그다음에 지독한 사대주의자로 중국에 굽신거렸던 사람이냐 그런 식의 이제 얘기 나오면서 더 이상 이걸 미룰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그야말로 제 주장이 아니고 실록에 의거해서 팩트만 세종실록에 의거해서 팩트만 한번 조곤조곤 짚어서 최종 판단은 예, 그 보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건 박현무 교수 얘기 아닌데 그 이용훈 교수님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정말 세종을 너무 우리가 그냥 성군으로 그냥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숭학만 했지 정말 문제점을 방치한 게 아니냐 그런 그 최종 판단은 역시 보르신 분들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저도 오늘 판단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판단을 잘 해주세요. 전 또 궁금한 네. 게 성군이 무슨 뜻이에요? 성군요? 뭐가 성군이에요? 성군은 옛날 뭐 요인금, 순임금 같은 백성의 말을 잘 듣고 백성을 잘 살게 했던 훌륭한 임금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백성의 말을 잘 들었나요? 기록이 없잖아요. 예컨대 그 뭐 요인금 같은 경우는 말을 잘 들었죠. 또 사람 뽑을 때도 그냥 순임금이 이렇게 밭 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덕성이 좋으니까 황제의 자리에 앉혔고 순임금 때랑 그때는 요인금 때는 백성들이 임금이 누군지를 몰랐대요. 알 필요가 없어. 뭐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먹고 살고 즐기느라고 근데 임금 지나가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었구나. 그렇죠. 그게 사실 좋은 정치이죠. 요즘처럼 대통령이 누구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하게 자기 삶에 살았던 시절 요순 시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 희망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신하들이 어떤 그 요순 시절이었다 이렇게 세종인금 말해요. 그 시대를. 아 그리고 저 이런 이슈에 있어서 네. 항상 그 아무도 답을 의문을 제기하거나 답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역사를 도대체 뭐하러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인물에는 당연히 과오가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역사를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봐야 돼요? 모든 역사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상황이 다른데. 네,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과오를 재단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쟁이 없는, 네. 성찰이 없는 게 저는 하나 굉장히 그 안타깝고, 네. 크게 어떤 역사적 시대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인물에 대한 평가. 인물이 사실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고 어떻게 한 면으로 재단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너무 단면을만 보고, 네. 판단해버리죠. 너무 단면만 보고 저건 저런 XX야. 나쁜 거야. 이렇게 뭐지 매도해버리는 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과거의 인물한테 그러는 것 자체도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맨날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듯이. 그런데 이런 역사든 뭐 정치든 뭐든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유튜브는 그게 되게 방법론적인 철학적인 질문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니 뭐 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제가 하는 제 시각으로 우리 한 선생님을 이래저래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많아요, 사실. 와! 아니, 왜 이렇게 넥타이 저감을 했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왜 맨날 같은 걸 매시나? 이런 근데 그것은 한 선생님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아, 저거 참 벨트가 멋있네. 나 이제 벨트 사봐야지. 그러니까 배울 점을 우선 가져오는 게 우선은 역사나 다른 사람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고 저는 그게 좋은 태도라고 보고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안 선생님은 이것도 있지만 저런 면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가지고 그냥 막 그 공격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폭력이죠 정말로. 진짜 딱 한 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거나 뭐 그 사람을 매도하는 거는 그 누구여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쉽죠. 왜냐면 말로 하면 되니까. 아주 쉽죠. 보이는 것만 믿고 딱 그 부분만 딱 집어내면 그건 누가 됐든. 안 당할 수가 없죠. 피해갈 수 없죠. 누구나 그 폭력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그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그 말을 세종은 뭐라 그러냐면 풍문 탄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저렇 카더라를 가지고 사원부가 탄핵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대요. 카더라 그래서 정말 싫어하셨잖아요. 네, 싫어하셨어요. 카더라 뉴스를 세종도 그러지 않았어요? 세종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세관에서 누가 그런 일을 발사했는지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풍문으로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봤어요. 누구도 인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장점, 잘하는 점을 보고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보고 서로 순화시키는 거. 왜 최윤덕이든 최윤덕 장군이 운전했어요? 황교정승? 정민지? 아무도 쓸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복합적인 측면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볼 때 왜 배우느냐, 왜 보느냐, 공부하느냐, 배울 점이 있나. 아,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면 좋구나. 또 하나는 아 저건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반면교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요. 되게 이제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면 굉장히 자체가 그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세종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아까 순임금, 요임금처럼 그냥 이분은 완벽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냥 천재로 태어나가지고 막 백성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어요. 아주 낮은 단계 역사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종의 좋은 부분을 빼놓고 완전히 그냥 나쁜 것만 계속 파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저 이 대목에서 항상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우리도 세종이나 세종시대 인물의 잘한 점 좀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조명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네. 그리고 교수님도 기존의 어떤 세종에 관한 이런 뭐 학문이든 아니면 그냥 이야기든 그 영역에서 세종이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는지를 파심으로써 네.
그거를 찾아내심으로써 더욱더 그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아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하면 잘할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을 세종한테 샀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더 증폭시킨 분이에요 교수님은 근데 교수님은 세종 정치를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한 네. 걸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랬나요? 저는 아닌가? 저는 그냥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종이란 이미지는 딱 단편적인 딱 하나의 이미지 저도 그랬어요 밖에 없었어요 네, 전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세종시대의 뭐 인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뭐 다루는 어떤 방법 혹은 그들과의 대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세종이 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그냥 딱 단편적인 모습으로밖에 평가를 받으면 안 됐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꾸 생각이 나고 그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교수님도 좋은 면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으세요. 뭐 어릴 때 세종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뭐 세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제들한테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듣다 보니까 그래서 딱 그 저한테 있던 그 단편적인 이미지가 그래도 좀 자꾸 확장되는 그런 그런 영향력은 반드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말 잘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아 확장된 나도 단편적인 것밖에 몰랐는데 확장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게 되는 약간 여유랄까 어떤 그런 것 갖게 되는 맞아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종실록을 보면 그렇게 세세한 부분이 많고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보면 뭐 이걸 칭찬한다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뭘 선택했나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이런 부분을 과정을 주로 이제 보는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은 좋은 점을 많이 사실은 찾아온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정조를 볼 때라든가 그때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잣대를 많이 들이댔거든요. 잣대라기보다는 그런 메스를 많이 들이대서 이건 정조가 왜 안 했을까? 정조 사후 63년이라는 세도 정치기에 그가 왜 데뷔를 안 했을까? 이렇게 보았어요. 그건 아마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정조를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박사 논문은 기존 연구에 대해서 놓치 정조도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요. 지적하기 위해서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정조 사후에 우리 역사 암흑기로 가니까 정치가로서 볼 때 정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책임이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면서 주로 강의를 하면서 접근했단 말이에요. 세종실을 가져와서 소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후하게 보면 약간 좀 그 싸우기보다는 내가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그걸로 뭐 선조라든가 강의를 위해서 접근했던 강의들 영조라든가 근데 여전히 그분들에 비해도 세종시대는 배울 점이 많아요. 좋은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아 정말 그 시대가 우리 그 사람으로 말하면 청년 시절 같은 막 처음에 아주 잘 자라고 어떤 거라고 했었어요? 좀 프레쉬한 느낌. 프레쉬. 발음 좋습니다. 뭐 그런 시기라서 막 사람 기운도 넘치고 막 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을 봤는데 세종시대도 근데 보면 제가 요즘에 세종 말년 26년부터 32년을 보니까 아 그것도 좀 약간 쇠퇴기에 지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젊은 시절에서의 그런 꿈과 비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 그분이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노인이 돼서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면 우리 균형 잡힌 얘기를 하는데 아 한 8, 90병 뭐 골골 하는 노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 부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왕조란 것도 아 청년 시절 세종 같은 시절도 보고 아 그 굉장히 중병을 앓던 선조나 인조 시절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해보려고 했던 영종조 씨도 보고 마지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순서를 뒤에 것부터 그러니까 일본에게 패망하기 직전에 세조 정치기만 막 보면 조선은 정말 망했어야 될 나라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때. 근데 순서를 바꿔서 다 보자 이거죠. 근데 청년 시절, 소년 시절부터 좀 보자.
저는 그게 제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종은 네. 과연 성군인가라는 네. 주제에 대해 네. 정말 제가 볼 때 교수님이 아마 실록에서 많이 답을 찾아서 알려주실 것 같거든요. 네. 그걸 듣고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역사 재판이에요. 마침 보면 우리 3월 30일이 세종대왕 돌아가신 날이에요. 음력으로 1450년 2월 17일 날인데 세종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날 세종이 막내 아들의 집에서 훙 가셨다. 임금이 돌아가시면 훙이라고 그래요. 훙 가셨다. 근데 이로부터 정말 우리가 한 580여 년, 578년이 지난 지금 정말 세종에 돌아가신 그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날이 오늘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강력하게 태클을 건 분이 계시죠. 세종은 노비 폭증의 원흉이었다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 그 실록 근거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요. 좀 우리 약간 내용이 오늘 좀 어려워서 이 초점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영훈 교수란 분이 바로 그,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영훈 교수님을 존경해요. 저도 되게 존경해요. 그분 논문도 봤고, 학술회에서도 많이 만나는 분인데, 실력 있는 분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주로. 근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세종이 재산 증식 수단인 노비를 늘리려고 하는 양반 지배층의 요구에 받아들여서 노비제에 관한 것을 노비에게 불리하고 양반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꿨대요.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겠죠. 하여튼 노비 늘리려는 양반 지배층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비 계약을 했나. 두 번째, 가령 그 정말 계약을 했다면 나쁘게 고쳤다면 그 결과로서 세종시대 그 노비의 인권이 정말 최악으로 빠졌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노와 비가 있잖아요. 노는 남자, 비는 여자. 그러니까 남자 노비와 여자를 합쳐서 노비라고 그러는데 노비하고 중세의 농노하고 또 고대 로마의 또 뭐 미국 등의 그 노예하고 다 달라요. 근데 최악의 조건이 노예래요. 근데 과연 노예 상태로 노비가 전락했나? 슬레이브까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세종시 노비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세 번째가 가장 그 우리 논쟁이 되는 것인데요. 세종이 이런 그 노비 제도 계약을 이후로 세종 사후에 정말 노비 인구가 대폭증했다고 이분이 하시는데 정말 그 사실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얘기를 해야 할 중요한 주제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인이 증가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양인은 세금을 내죠. 군대도 가고 그렇죠. 세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3번의 질문이 저는 네. 그게 나라에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노비가 폭증한 이유 의미 있는 질문이니까 어떤 아니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저게 비판의 포인트로 적당한가 세종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죠. 그 당시 노비가 인권이 아주 안 좋은 열악한 사람들을 많이 양산했다고 이제 그쵸, 현대적 시각으로 지금 네. 보는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노비란 것은 인권의 문제라기보다 우선 당시에 국가 경제, 직장이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우선 네, 저는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권을 가지고 그 당시 노비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세종대왕의 어떤 그 정치의 자세한 네. 내막을 보면은 노비이지만 굉장히 아꼈던 오히려 막 혜택을 많이 그래서, 줬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근데 네가 세종시대 살 산다면 돌아간다면 네가 노비로 가는 거 할래? 저는 절대 안 갈 거거든요.
가실래요? 안 가실 거예요? 절대 안 가죠. 저는 그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저도 어떤 양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 양반이 되려고 하지 왜 노비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양반과 노비의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삶의 질에 있어서 물론 뭐 사회 계급이 더 높고 낮은 그거는 알겠고 그냥 나의 어떤 나의 행복한 삶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다른 차이가 큰 차이가 있죠. 양반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과거 시험을 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직업 선택?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직업이 그렇게 다양한 또 능력치 네. 능력이 근데 노비, 있으면 올라갈 근데 수 있는 노비는 그런 선택이 안 돼요.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가족도 물론 뭐 그 외국 노비는 하지만 다 때로는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건 맞아요. 정확해요. 아무도 노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네. 저는 저 질문을 딱 보면 사람들이 뜨악할 것 같은 게 어느 하나의 배신감이 될 것 같거든요. 세종이라고 하면 국민 너무 아끼는 백성을 아끼는 그런 이미지 있는데 충격적인 그런 이미지인데 아니 뭐라고 노비를 뭐 이렇게 노비 인권도 떨어뜨리고 노비를 막 늘리고 결국은 아 일반 그런 밑에 하층에 있는 백성들보다 아, 양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줬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게 아마 충격이죠.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제 질문 포인트 이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양인을 늘리는 게 좋은데 왜 이건 노비 임금을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손실 아닌가요? 사대부들한테는 좋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 좋은 게 아니죠. 그 부분을 평가하기 전에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사실이냐 그걸 먼저 짚고 나서 그 다음 할 거예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맞다 맞다.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사실이에요. 먼저 팩트가 정말 인가, 네. 팩트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만약에 그런 제도 도입이 있었단 말이죠. 가령 그랬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가령 제 도입이라는 것은 노비제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말이죠. 네. 그것이 노비 폭증이라는 결과가 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서로 연관이 됐어야 돼요. 우리 잠정 가설이에요. 정말 노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인과성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세종이 이 제도가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고 해야지 당신 이거 한 것이 당신 책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함께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 주실 거죠, 교수님. 이제 그 부분을 뭐 사실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보면 아, 이게 그 뭐가 잘못됐고 또 뭐가 우리가 잘못 알았고 이거를 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뭘 봐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그 이용훈 교수님 논문 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한국사회에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조선의 노비제, 노예인가, 농노인가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책이 이런 책입니다. 지금 그 역사학에서 노비, 농노, 노예 이렇게 돼 있는 특집으로 심포지엄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이용훈 교수님의 노비에 대한 얘기가 다 한국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겠다. 이 책이 이제 최근에 그 동영상이라든가 이번에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고 돼 있어요. 그 외에도 혹시 노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데 노비 가게가 노비에서 양반으로까지 신분 세탁이죠. 200년이 걸린 과정을 쫙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 노비라는 게 힘들고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막 논문이 아주 많아요. 보면 한국 사회에서 노비제 던지는 질문 또 임학성 교수님의 조선시대 노비제의 추이와 노비 존재가 어떠했는지 이런 그 논문들이 이걸 좀 봤지만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노비제도의 전공자도 아니고요. 또 사실 잘 몰라요. 노비가 얼마만큼 그 어려웠고
제 전공이 아니고 기존의 논문. 특히 중요한 것은 실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종시대에 그런 실록의 기사가 있는지 이용 교수님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것만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제 오늘 그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용 교수님의 이제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는 것은 동영상이 제일 세요. 그 동영상에서는 뭐 노비 폭발의 원인을 세종이 제공했고 뭐 아주 형편없는 임금까지 막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또 초등학교 교사가 선생님이 알려줘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동영상 사라졌어요. 인터넷상으로.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처음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지금 뜨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냐면 세종이 조선시대 노비 대폭발의 원인을 제공했다. 한 그 동영상이 지금은 내려져 안 보이고요. 지금은 좀 더 표현이 완화된 근데 여전히 세종이 노비 폭증의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정규제 TV란 곳에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요서는 내려진 건 아니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강한 주장했던 개인이 올리셨던 것은 내려갔고 정규제 TV에서 약간 다른 각색된 순화된 그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책에서는 여전히 그 15세기 그 한국 사회에서 노비제가 전성기였다. 15, 16세기에 대한 기존의 주장과 그 조선왕조는 노비를 죽인 주인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관리가 그 노비 죽인 주인을 경위를 조사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사법 절차 없었다. 사례가 엄청 많은데. 네. 그리고 1414년 세종이 제정한 종모법. 어머니가 노비, 천인이고 아버지가 양민일 때 어머니를 따르도록 하는 이 법은 굉장히 그 양민과 천인이 서로 결혼을 많이 시켜가지고 노비를 막 낳게 했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라고 하는데 뭐라 했냐면 그런 효과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폭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 이게 점점 이게 순화되는구나, 주장이.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그 했는데요. 간단하게 그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제부터 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 것인데 사실은 이제 뭐 강의 때는 좀 우리가 좀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책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의 주장을 볼 때는 강의 동영상도 동영상이지만 그 책하고 논문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만이 그 팩트 체크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그 이 대화 때 그 강의는 약간 참조하고 책과 논문을 중심으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예고편이죠? 네. 저희가 이제 또 책을 봐야겠네요. 네, 책 보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그 1단계를 하고요. 다음 편에 정말 그 이용 교수는 어떤 주장을 하고 그게 정말 역사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씩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